아침에 일어나서 과일을 먹어보려고 해요. 어제 준 웰컴 과일. 이건 귤처럼 생겨서 이렇게 쪼물쪼물해가지고 까봤어요. 그런데 귤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먹는데 씨가 있었어요. 예. 씨가 들어있다고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먹었다가 씨까지 먹고 깜짝 놀랐어요. 이제 씨를 뱉어가면서 먹어주는데 약간 오렌지랑 맛이 비슷한데 오렌지보다는 달고 귤보다는 씨고 천혜향, 레드향, 아니야 천혜향 같은 맛이랄까? 하여튼 먹어본 적 없는 귤의 맛이었어요.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가지고 까는데도 시간이 한참 걸렸는데 껍질을 따보고 껍질을 벗기고 한번 먹어보았습니다. 처음 보는 과일이었는데 생각보다 맛있었어요. 어떻게 껍질을 벗기지 하다가 쪼개봤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요거 흰색만 먹는 것 같아서 그냥 먹었는데 이것도 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랬는데 먹다 보니까 씨 없는 부분들이 더 많았어요. 살을 발라보는 느낌이었달까? 살을 발라서 이렇게 쏙쏙 빼먹었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무슨 맛인지 설명을 못하겠네. 그리고 이것도 처음 보는 거. 또 이빨로 먼저 까봤는데 이거 생각보다 먹는데 아삭아삭거리고 약간 사과? 안 익은 사과? 아니면 자두? 어디서 먹어본 맛인데 무슨 맛인지 몰라. 모르겠달까? 이거 뭐지? 하여튼 얘는 씨는 없었어요. 그래서 냠냠 먹다가 질려서 못 먹겠더라고요. 밤? 하여튼 뭔가 안 익은 과일 맛이었어요. 어쨌든 다 먹었다. 안녕.